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서 커피를 많이 먹는데, 브레빌 머신 키기에는 좀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제 간단하게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기구를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어요. 이거. 카플라노 컴프레소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라고, 이게 에어로프레스랑 같은 원리인데 크레마도 쫀쫀하게 나오고, 그리고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는 압력이랑 똑같이 9바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스는 이렇게 왔어요. 종이 박스 아니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카플라노 컴프레소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블랙이랑 레드예요. 그냥 뭐 이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좀딱 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생겼다 정도? 한번 분리해서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스푼 같아요.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아래로 이제 탬핑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에스프레소가 담기는 잔이고, 그리고 얘는 종이 필터가 아니라 이런 스테인리스 필터가 끼워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면 얘도 분리가 되고, 얘도 분리가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게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커피를 내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원두는 말레커피의 원두거든요. 과테말라 핀카 메디나 블렌드. 이거는 더블 바스켓이어가지고 투샷을 기본으로 하는 바스켓이에요. 그래서 17g을 담아줄 겁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캠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까지 마쳤으면은 모든 기구를 조립을 해줄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담길 잔에 얘를 먼저 끼워주시고, 얘는 물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한 70ml 정도. 이제 피스톤 역할을 할 마지막 얘를 끼워주고 샷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마가 쫀쫀하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 에스프레소로 내린 것처럼 쫀쫀해요, 진짜. 아메리카노를 먹어볼까요? 아까 끓여둔 물을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좀 여기 주변을 좀 닦느라 크레마가 다 죽긴 했는데, 일단 이 기구로 크레마가 쫀쫀하게 나오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는 입증이 됐죠? 이건 뭐 어떤 원두를 먹는지의 이제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확실히 원두를 오늘 사와서 그런 지금 신선함도 있고, 무엇보다 크레마가 쫀쫀하게 나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내돈내 산입니다. 나에게 협찬을 해줄 리는 없겠지만, 저는 쿠키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키 진짜 완전 맛있는데, 정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의 리뷰를 보시고 집에서 간단하고 간편하게 커피를 만들어 드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끝!